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언급을 피했고 항일이라는 표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우리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5cm, 세로 9cm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입니다. 왼쪽 귀퉁이에는 한자로 가해 공립 보통학교라 쓰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마른 국어로,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조선어 금지, 일어 상용 카드로 1935년쯤 당시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놀이 카드였는데 학생들이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카드 수에 따라 벌을 줍니다. 서로 감시를 하게 해요. 한국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놀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1937년에 발행한 초등지리 교과서는 140여 페이지 분량인데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죽이고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이 조선어 금지 카드와 초등지리 교과서는 한 역사학자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진 난만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식민 정책을 폈는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으로 올해 광복절은 시끄러웠는데요. 신임 독립기념관장 등 주요 역사 기관장들의 뉴라이트 성향 논란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흥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서 선생의 업적을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일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도한 조선어학회 학자들. 민족의 혼을 지킨 이들 중에는 월파 서민호 선생이 있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사전 출판에 많은 기금을 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선은 사전이 없다는 걸 알고서 사전 편찬에 돈을 내자. 그래서 돈을 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폭로하고 이후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친일파, 친미파가 아닌 차유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투사. 시대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 맞서왔던 서민호 선생의 흔적들은 고향인 고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회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 선생의 외손녀들이 고흥을 찾았습니다. 그저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대단한 할아버지를 뒀구나 우리가. 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서민호 선생의 정신은 시민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그 재평가하자는 그런 그 발의를 하신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 수도 있는. 하지만 업적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다양한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항일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평생을 바친 월파 서민호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은 한 달에 두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 지역 곳곳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자주독립 등에 기여한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고려인 나는 대한국인이다를 주제로 고려인 마을에서 보훈문화제를 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물총축제 형식으로 재현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조금 전 30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김도영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고 있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앞선 5회에 키움 선발 헤이수스의 초구를 강타해 30홈런 30도루의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KBO 리그 역대 9번째 30홈런 30도루를 이뤄낸 김도영의 성적은 역대 최연소이자 최소 경기 30-30 기록이기도 합니다. 농촌 현장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그 특성상 일어났다 하면 중상을 입거나 숨질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먼저 위험천만한 농기계 운영 실태를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농로 옆 수풀 사이에 거꾸로 끼어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작하던 트랙터가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랙터가 뒤집힌 사고 현장입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양 옆으로는 이렇게 여름철 풀이 우거져 있는데요. 어디가 비탈면인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한 여름에는 예초기로 길가에 무성한 잡초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이상 베테랑 운전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기계 바퀴에 풀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란 부분은 보통 가슴 높이까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풀이 많이 엉킵니다. 벨트가 두 번인가 나가고 또 한 번은 또 라디에이터 부분이 또 터져갖고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무게가 나가는 대형 농기계는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더 취약합니다. 논밭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해 바퀴가 빠질 위험도 큽니다. 경운기 같은 거는 내리막에서는 조향을 반대로 조작해야 되는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78%가 죽거나 다쳤고 그 가운데 전남에서만 62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기계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기계가 아예 뒤집히는 사고가 27%로 제일 많았습니다. 외부 요인도 문제지만 농민들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전바나 벨트와 같은 장치가 있다지만 대부분의 농민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세 바퀴, 네 바퀴 둥글 갔다가 이거 있으면 한 바퀴 정도밖에 안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있으면서 사람을 갖다가 충격을 안 줘요. 이 자체가. 그리고 안전벨트를 딱 내고 있으면요. 절대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좀 자기 안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상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운전 자격이 요구되지만 아무나 쉽게 가져다 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처음 농기계를 모는 사람도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의 실습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운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처럼 실습장에서 처음 농기계를 몰아보고 논밭으로 가져다 사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기계를 다루는 이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농사짓는 인구도 줄어듦에 따라 경작지는 더 규모가 커지면서 농기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는 본전시 말고도 다양한 국가와 도시가 참여하는 부대전시,
파빌리온이 함께 열리는데요. 본전시 못지않은 매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파빌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작가들이 만든 이 설치 작품은 개인의 치유와 도시 회복을 위한 건축을 제안합니다. 봄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무등산은 평화와 긴장이 공존해온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본전시 작품들과는 다른 시선과 상상력으로 예술적 성취를 확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와 예술기관들이 참여해 31개 파빌리온에서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에 더 많은 미술들이 광주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가 국제적인 미술 도시요, 국제적인 미술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파빌리온은 도심 속 대한예술공간이라 광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전시장을 넓혀 교류와 소통을 도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인 올해는 광주를 예술적으로 조망하는 파빌리온이 도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송필령과 조종태 등 광주 출신의 작가 18명이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주 전역이 그리고 시민들이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광주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광주 비엔날레 관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파빌리온은 9월 2일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 개막을 시작으로 본전시보다 한 걸음 먼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객선과 공사용 철선이 충돌한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해당 현장은 공기관인 한전 측이 발주한 공사인데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신안군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 해역을 다니는 여객선 현황입니다. 오전 7시 무렵부터 오후 7시 때까지 6척의 여객선이 하루 12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고 여객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더욱 늘어납니다. 당일 공사를 시작한 건 오전 7시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객선들은 평소처럼 운항했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해경과 해수청에 작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객선 안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와 당사자 선사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전 측은 나아가 바다 횡단 공사가 10년 만이라며 여객선 운항을 관할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운항센터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으면 어떤 사고가 나겠습니까? 다 피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연 그럴까? 5년 전 목포항 앞바다. 바다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 공사 중 처진 지름 30mm 철선이 승객들을 태운 400톤급 여객선 레이더에 걸려 운항이 1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오랜만에 공사라면 유사 사고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대비했어야 하지만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이를 무시한 셈입니다. 또한 신안해역 송전선로 구간에는 일반 전선보다 1.5배 무거운 특수 전선을 설치하면서도 인입철선 처짐 현상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던 특수 전선을 쓰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도 더 많이 처졌던 거예요. 비상 상황용 안전선박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운항을 못한 사실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쉬쉬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수 급감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아가 줄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천여 세대가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월세 75만 원에 계약한 민간 어린이집. 한때 원아수는 30명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경영난이 지속되자 어린이집은 아파트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75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원장님이 그러더라. 우리 내 월급도 못 가져간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다 라고 읍소를 했어요. 동대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파트 측과의 협의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원화가 줄면 임대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는 전년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거가 제도가 아닌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수 민간 어린이집 20곳 중 임대료를 초과해 받는 곳은 모두 7곳. 한 어린이집은 기준보다 70만 원을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권고에 앞서서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전라남도는 이 준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공감했습니다. 일단 이 규약을 이제 인식을 했고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이 전반에 대해서 한 적은 없다. 전남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473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2%나 됩니다. 경영난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군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5.18 민주항쟁 김영철 열사와 박용준 열사의 첫 번째 합동 추모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해 두 열사를 기리고 정신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영철 열사는 들불 야학 등에서 활동했고 5.18 당시 시민군 지도부로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체포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박용준 열사는 들불 야학과 투사회보 제작 등에 참여했고 최후 항쟁 소식인 10호 필경 작업을 마친 직후 계엄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13일 오후 3시 반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아파트 정문 조형물에서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던 62살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장성 방향 장성 북광산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 김 씨는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뒤 대피했고 불은 차량 전체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남 소방은 엔진룸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냉방부하 증가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13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6기가와트로 여름철, 겨울철을 통틀어 역대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만 예비력은 10.1기가와트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에서 학교 급식실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남성이 온열질환 증세로 숨졌습니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28살 양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